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목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스트레칭 할게요. 지그시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팔을 가슴 앞으로 당겨볼게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더욱 시원하게 팔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 호흡 내쉬며 팔을 더 당겨볼게요. 반대쪽도 당겨주세요.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려 호흡 내쉬며 조금 더 당겨볼게요. 다리 열 수 있는 만큼 양옆으로 열고 위팔을 길게 뻗어 상체를 옆으로 숙여볼게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팔을 길게 뻗으며 반대쪽 해볼게요. 손으로 옆구리를 잡아 자극을 더 느껴보세요. 한 번 더 반대쪽 갈게요. 이번에는 발끝까지 길게 포인하며 옆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가 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숙여주세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며 발끝 길게 포인. 옆구리 자극 느끼며 스트레칭 할게요. 상체 올라오고 다리 모아 무릎 꿇어주세요. 한 손 엉덩이 뒤쪽으로 두고 팔을 뻗으며 엉덩이 들어볼게요. 내려오고 반대쪽도 엉덩이 뒤에 손을 두고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내려오고 반대쪽 골반을 더 앞으로 밀었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골반 밀고 내려오고 반대쪽 허벅지 앞쪽 늘렸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활짝 열었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엉덩이 밀고 내려오고 반대쪽 밀고 내려오고 반대쪽 밀고 다운 반대쪽 엉덩이 업 다운 마지막 엉덩이 밀고 내려올게요. 하체 운동 할게요. 옆으로 누워서 준비해 주세요. 옆으로 누워 발등 앞을 향하게 두고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베고 누워 따라해 주세요. 45도만 들어주세요. 다리를 안으로 한 번, 밖으로 한 번, 원을 그려볼게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발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며 원을 그려볼게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옆까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같이 당겨 아랫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뒤꿈치가 다리를 리드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아랫다리를 안으로 밖으로 들며 V자 그려볼게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안쪽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옆으로 누워 아래 터치, 배꼽 앞으로 가져오며 바닥 터치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를 붙여 바닥에 대고 발끝을 든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볼게요. 엉덩이 옆쪽 자극을 느끼며 최대한 무릎을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발등이 앞을 향하게 두고 들어볼게요. 45도만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베고 누워서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원 그려볼게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 발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며 원 그려주세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옆까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 볼게요. 뒤꿈치 당겨 아랫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뒤꿈치가 다리를 리드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아랫다리 안으로 밖으로 들며 V자 그려볼게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안쪽 자극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옆으로 누워 아래 터치, 배꼽 앞으로 가져오며 바닥 터치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옆쪽과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 붙여 바닥에 대고 발끝은 등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볼게요. 엉덩이 옆쪽 자극 느끼며 최대한 무릎을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무릎을 옆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길게 포인하고 위쪽 사선으로 들어볼게요. 아랫발을 세워 몸을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두 손을 포개 이마 아래 두고 뒤꿈치를 붙여 위로 들어볼게요. 상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엉덩이 자극에 집중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뒤꿈치 밀어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를 밀어보세요. 무릎을 든 상태에서 다리를 뻗었다가 접어볼게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뻗었다가 접을 때 햄스트링 자극을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무릎을 옆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볼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위쪽 사선으로 들어볼게요. 아랫발을 세워 몸을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할게요. 브릿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모아 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모아주세요.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들어 볼게요. 뒤꿈치를 들고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펄스 할게요.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전신 유산소 운동 할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차볼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찰 때 털듯이 접어서 차볼게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옆으로 보내며 스쿼트해야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뒤꿈치로 바닥 누르듯이 올라오면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다리씩 런지하고 앞으로 차볼게요. 다리를 복부 힘으로 높게 들었다가 차주세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둬야 앞쪽 다리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 앞으로 두고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런지하고 앞으로 차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두는 거 기억하면서 앞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할게요. 이때 지지하는 다리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발로 바닥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미는 힘을 사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양팔 벌린 상태에서 한 팔씩 구부리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 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상체 숙이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주고 계속해서 따라해 주세요. 팔을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 했다가 팔 올리며 한 다리씩 뒤로 터치해 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살짝 찍고 돌아와주세요. 이때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사이드 런지하며 발등 터치하고 손 귀옆에 두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할 때와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접은 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며 발등 터치하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할 때와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런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자극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손끝을 45도 안쪽으로 모아서 위아래로 두고 푸쉬업하고 손 위치 바꿔서 푸쉬업 할게요. 푸쉬업하고 손 위치 바꾸고 다시 푸쉬업 해주세요. 팔꿈치가 밖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복부에 힘주고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무릎 대고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팔씩 팔꿈치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에 힘주고 팔꿈치 닿았다가 올라와 주세요. 등부터 팔까지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집중하며 따라해 주세요. 스쿼트하고 양쪽으로 트위스트 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무릎 접으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한 다리씩 탭하고 손 뻗으며 올라올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보내 엉덩이 자극을 더욱 느껴볼게요.
두손 가슴 앞에서 모아 에로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하며 두손 부위로 뻗어볼게요.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신경쓰며 발끝 살짝 열어 내려가주세요. 팔을 힘차게 뻗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며 반대쪽 발 터치해 볼게요. 좌우로 이동할 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런지 내려가서 준비. 뒷무릎 펴면 상체 들어볼게요. 이때 팔도 같이 들어주세요.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와 복부에 힘을 주어 내려갈게요. 계속해서 중심 잡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런지 내려가서 준비. 뒷무릎 펴며 상체 들어주세요. 이때 팔도 같이 올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주세요. 내려갈 때 다리와 복부에 힘줘 무릎이 쿵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바닥 터치하고 만세할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이 땅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세운 상태에서 손을 닿아주세요.
번째 하고 옆구리에 손을 대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으로 넘어갈 때 옆구리 자극 느끼며 최대한 손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손을 뻗으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엉덩이와 팔 뒤쪽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배꼽 앞으로 가져올게요. 다리 뻗을 때와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당겨올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배꼽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다리 뻗을 때와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당겼다가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내로우 스쿼트하고 사이드 런지 갔다가 다시 스쿼트하고 업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할게요. 계속해서 엉덩이는 뒤로 밀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팔 옆으로 뻗으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 써주세요.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팔 옆으로 뻗으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크로스 런지 할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서 있는 다리 자극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 상태에서 손바닥 뒤로 밀며 펄스 할게요. 호흡 내쉬며 뒤로 밀어주세요. 다리는 터질 것 같고 팔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팔과 다리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음 독자세에서 손끝을 안으로 모아 팔꿈치 옆으로 보내며 푸쉬업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푸쉬업 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복부에 힘을 주고 팔을 접었다가 올라와 주세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손 옆으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보내주세요. 팔부터 등까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리 복부 힘으로 가져오며 상체 잘 버텨주세요.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팔 3번 들었다가 무릎 펴며 올라올게요. 팔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에 아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무겁게 들어볼게요. 다리 앞으로 뻗으며 반대 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발끝 터치할게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고 터치해 볼게요. 마지막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 내려갈 때 손 내렸다가 팔꿈치 옆으로 모아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 내리며 최대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모아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볼게요.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다리 11자로 열어 준비. 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말며 내려가서 왼발 잡고 천천히 중심 이동하며 오른발 잡고 그대로 중심 가운데 천천히 몸 동그랗게 말며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척추 동그랗게 말아 다운. 무게 힘 빼고 왼쪽.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중심 가운데로 오며 몸통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매트 끝쪽에 서서 손으로 천천히 걸어갈게요.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옆으로 내려볼게요. 다시 뒤로 들고 천천히 고관절 돌리며 옆으로 내리고 손바닥으로 바닥 내며 들고 다리 길게 뻗으며 옆으로 내리고 고관절 시원한 느낌 느끼며 들었다가 다리 멀리 보내며 내리고 들고 다리 멀리 보내며 옆으로 내리고 들 수 있는 만큼 들었다가 옆으로 내리고
마지막 들고 옆으로 내리고 손으로 걸어오며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제자리 다시 동그랗게 말아 내려가며 걸어가서 반대다리 뒤로 들었다가 옆으로 내릴게요. 복부 힘주고 다리 뒤로 들어 옆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리 들었다가 고관절 크게 돌리며 옆으로 내려오고 다리 길게 뻗어 뒤로 들었다가 옆으로 내리고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서 들고 옆으로 내리고 고관절 시원한 느낌 느끼며 들었다가 옆으로 내리고 마지막 들고 크게 돌리며 옆으로 내리고 바닥에 무릎 닿고 한 다리 뒤로 뻗고 팔꿈치 대고 종아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다리 뒤로 밀며 더욱 이완해보세요. 그대로 가져오고 반대쪽 다리 펴서 종아리 늘려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계속해서 이완시켜 보세요. 다리 가져오며 테이블 자세. 배꼽 바라보며 동그랗게 말았다가 호흡 내쉬며 천천히 천장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배꼽 바라보며 동그랗게 말고 호흡 내쉬며 천장 손 앞으로 뻗고 상체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이때 엉덩이는 고정해주세요. 팔과 등이 시원하게 풀리는 거 느끼면서 유지할게요. 그대로 상체 들고 한 다리 손 옆으로 가져와 팔꿈치 대고 앞다리 쪽으로 팔을 열었다가 가지고 올게요. 다시 열고 돌아오고 팔 열 때 호흡 내쉬고 마시며 가져오고 열고 가져오고 계속해서 열고 가져오고 내쉬며 열고 마시며 가져오고 팔로 바닥을 밀며 시원하게 열고 가져오고 마지막 열고 가져오고 이번에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손 옆으로 가져와 팔꿈치 대고 앞다리 쪽으로 팔 열었다가 가지고 올게요. 다시 열고 돌아오고 팔 열 때 호흡 내쉬고 마시며 가져오고 내쉬며 열고 마시며 가져오고 팔로 바닥 밀며 시원하게 열고 가져오고 상체를 활짝 열며 열고 가져오고 열고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열고 제자리 다리 뒤로 보내며 엉덩이 내려 아기 자세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